했는데 네. 딱 보니까 여성분들이에요. 네. 예. 여성분들이 자, 세분이시네요. 요즘 정말 대세 걸그룹이죠. 네. 걸스테이분들이 와, 등장했습니다. 네. 아, 요즘 여자 대통령을 가요계를 휘어잡고 있어요. 정말 대세입니다, 대세. 네, 자, 정말 귀엽고 깜찍한 예 그런 네. 그룹인데 오늘은 좀 섹시한 느낌이 좀 있어요. 네, 섹시하면서도 뭔가 약간, 좀 이렇게 귀여운. 네, 네. 여성스러우면서도 또 약간 천사 같기도 해요. 여신 같네요, 여신. 여신, 여신이라는 단어. 여신 좋다. 여신. 여신 좋아요. 좋습니다. 네. 이렇게 또 포털에 서 있는 걸스데이 보니까 네. 희준 씨 말이 정말 딱 맞는 것 같고 데디 씨도 잘 보신 것 같아요. 네, 미나 씨, 소진 씨, 혜리 씨. 그리고 유라 씨. 유라 씨 다 아름답습니다. 네. 이름을 제가 어떻게 다 외우고 있는 거죠? 아, 예. 아, 대단하세요. 예, 다 외우고 있어요. 네. 좋습니다. 아니 마냥 귀여운 소녀들인 줄 알았는데 오늘 또 굉장히 여성스러운 모습으로 네. 함께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네. 무대 위로 모셔서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아, 그래요? 아, 자, 네, 이쪽으로 오세요. 자, 이쪽으로 오시면 돼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자, 이쪽으로. 역시 여신들이다 보니까 좀 천천히 걸어오시는데 너무 나아졌어요. 이쪽으로 서시면 돼요. 저, 저, 네. 아, 유라 씨, 혜리 씨.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아니, 지금 트웨이스 초이스 블루 카페 직접 밟아봤는데 분위기가 어떤 것 같아요? 네, 저희 트웨이스 초이스 처음 이렇게 방문을 하게 됐는데요. 역시 정말 열기가 뜨거운 것 같습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봤을 때는 네. 의상 컨셉이 여신으로 얘기했거든요. 오늘 의상 컨셉이 뭔가요? 그걸로 할까요? 네, 오늘. 아, 여신으로? 네. 네. 여신 좋습니까? 네. 그래요. 아,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걸스데이가 이제 네 분이 다 20대가 되었잖아요. 네. 자, 20대. 20대를 좀 어떻게 보내고 싶어요? 많은 걸 해보고, 도전해보고 싶고요. 결과에 연연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고 싶습니다. 그래요. 아니 네. 혜리 씨는 사실 이제 20대가 됐잖아요. 네, 네. 20대 가서 하고 싶은 것 있어요? 20대요? 네.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아무래도 20대가 되자마자 저희가 한 가지 꿈을 이룬 것 같아요. 저희가 1위도 해봤고 이제 네 여러 가지 많이 하고 싶은 게 많은데 여행도 다니고 싶고요. 네.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싶고 언니들이랑 같이 행복한 시간을 보내길 바라고 있습니다. 네, 굉장히 건강한 시간을 보내고 싶어 하네요. 네네. 자, 오늘 특별히 멋진 공연을 준비했다고 들었는데 그쵸? 네. 네. 화제의 구미호 댄스를 말이죠. 네, 여기서 한번 우리가 볼 수 있을까? 직접 살짝 보여줘요. 아, 진짜요? 댄스? 여신의 자태로. 아, 가능합니까? 가능할까요? 네, 보여드려야죠. 네, 좋습니다. 예, 짧게 한번 만나볼게요. 예, 신뢰가 안 될까 두렵습니다. 후안이 네, 예. 네. 시작. 감사합니다. 직접 보게 되다니. 아니 근데 네. 저희가 너무한 게 여신이라고 얘기 네. 다 해놓고 갑자기 여우춤을 추게 했어요. 자,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잠시 본